조금 전에 서버가 계층적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층적인 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것이 온누리입니다. 온누리고 그리고 그 밑에 수풀, 수풀 밑에 그루트기가 있고 그루트기 자체가 계층을 구성하고 있어요. 하위 그루트기가 있고 상위 그루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이라기보다는 광역시, 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이런 것들이 다 계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루트기 속에. 그리고 수풀은 대개 국가를 표현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수풀입니다. 193개의 해운국이라 그러면 수풀이 193개가 있는 거죠. 이 수풀을 다 집합한 것이 온누리입니다. 온누리고 또 그루트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최하단이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런 트랜잭션의 주체는 이 가지가 트랜잭션의 주체가 됩니다. 혹은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단체라 그러면은 어떤 가정이나 법인, 뭐 기업들, 일련의 조직들이 다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있고 개개인은 가지. 그리고 그루터기는 제하단의 읍면동부터 제일 위에는 뭐 광역시, 광역자치단체까지가 그루터기. 그루터기 자체가 지금 화면에는 두 개의 어떤 계층으로 있는데 이건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얼마든지 계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하단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그루트기 자체가 레벨 1, 2, 3, 4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수풀은 국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역할이 뭐냐 하는 건데 실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가지가 생성하고 이 가지가 생성하는 트랜잭션은 각각의 가지가 회계 정보 형태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회계 정보 대차변 형식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대차변 형식의 가지들이 나무에 합산되어서 결합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어떤 임직원이 뭐 만 명이다. 그러면 만 명이 뭐 10개, 100개의 부스가 있다. 그럼 그 부스 하나하나가 가지가 되는 거죠. 회계 단위가 가지입니다. 이 100개의 부스들이 합쳐져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루트기는 뭐냐니까 이 각각의 어떤 주고받는 돈들을 결정하는데 가지와 가지 사이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나무에서 집결을 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지와 다른 나무에 있는 어떤 가지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이 나무와 나무가 둘이 거래 당사자. 어떤 하나의 나무 속에 있는 두 개의 가지 사이의 거래는 가지와 가지가 거래 당사자가 되고 속속이 다른 두 가지 사이의 거래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한 그루트기에 속해 있을 때 이 두 개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 이 개념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지와 다른 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모든 거래는 가지와 가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 나무가 같은 그루터기가 아니고 다른 그루터기에 속해 있는 경우 그죠?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있는 가지와 여기쯤 가지의 거래 그거는 이 그루터기와 그루터기 사이의 거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그루터기 자체도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레벨 1, 2, 3, 4 해가지고 각 레벨을 따라가면서 그 거래 당사자가 되는 그루트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 가지와 또 다른 가지와 거래를 하는데 여기쯤 있습니다. 그 가지는 다른 그루트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일본에 있는 누군가 사이의 거래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 그 거래는 수풀과 수풀 사이의 거래로 기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풀과 수풀 사이의 거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어디서 결제한 이 모든 거래는 어디서 하나로 정리가 되느냐 하면 온누리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취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변조가 어떻게 불가능할 것인가? 누군가가 수풀을 서버를 해킹한다거나 혹은 그루트기를 해킹한다거나 나무를 해킹한다거나
가지를 해킹한다거나 해킹해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내용을 바꾸게 되면은 이 모든 이, 나, 이 가지의 나무 뭐예요? 위, 이 내용이 위조되면은 요 나무가 블락됩니다.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나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위조되면은 이 그루트기가 죽은 그루트기가 됩니다. 만약 이 그루트기 이 그루트기가 위조됐다. 그러면은 요 그루트기의 상위 그루트기가 죽은 걸로 블락돼 버리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퇴출된 다음에 위조범을 잡고 난 뒤에 그 녀석 요 그 단위가 다시 네트워크에 편입이 됩니다. 마찬가지 수풀이 위조되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수풀이 위조되었다면 그 국가가 전체 193개 회원국의 이 네트워크에서 퇴출이 됩니다. 퇴출되고 그 국가가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 정상 궤도에 다시 접어들었을 때 다시 네트워크에 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및 권한이 수풀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상위 그루트기는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수준에서 이 그루트기가 관리가 되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읍면동입니다. 무슨 어떤 한경면 혹은 뭐 2도 1동, 3도 1동 이런 식으로 각 읍면동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이 나무는 법인 수준에서 혹은 가정, 집, 가게 수준에서 나무가 관리가 되고 그리고 가지는 개인 수준에서 혹은 부서 수준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책임 권한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거죠. 어떤 구성원, 가지라고 하는 구성원이 뭔가 어떤 회사의 부서죠. 어떤 회사의 부서에서 위변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회사, 그 나무죠. 그 나무가 요 네트워크에서 퇴출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